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죠.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을 조사하라고 부산대 측에 지시를 했습니다. 먼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법원의 판결과는 별도로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산대의 2015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조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 교수님, 네. 사실 조민 씨 이 사건이 논란이 막 됐을 때 언론에서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산대에서는 왜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교육부도 나서라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육부는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부산대의 권한이다 라면서 강요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한 발 물러서 있었거든요. 몇 개월 동안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 교육부 총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그러면서 반드시 조사를 해라라고 지시까지 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교육부의 발표는 이래요. 교육부가 네. 이 문제에서 이제 본인들의 입장을 내놨는데 입장은 뭐냐면 법률 검토를 이제 올해 초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교육부 입장입니다. 3월에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왔는데 결론은 내용을 보면 대학이 이분에 대한 주체권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네. 대학 입학 요강에 따라서 전형을 하고 전형한 다음에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한 결론은 대학이 내리는 것이 교육부가 그럼 나중에 뭐 최종적인 승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대학이 이 부분을 하라라고 아마 그렇게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이제 의혹이 생기는 문제는 이게 선거 앞두고서 이런 일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 이슈화 되는 게 네. 그게 좋을까요? 저는 별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선거판에서 이게 이슈화 되면 여당에게 불리하지 야당에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유은혜 장관 입장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네.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궁금한 게 저는 예.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정유라 씨 사례와 다르게 수수방관하는 게 아니냐 지금 그런 비판이 나왔는데 그렇죠. 대학에서 직접적으로 알아서 자체 판단을 하라고 허해준 거잖아요. 네. 윤허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 역시 우리 정부는 공정해 이렇게 유권자들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교수님은 하든 도움이 안 될 일이다라고 해서 시기적인 논란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또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교육부의 어떤 이미지, 정부의 이미지를 공정한 이미지로 조금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두 분 의견 중에 최진봉 교수 의견 쪽에 조금 더 아 그래요? 예,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정부의 공정성 부분에 대한 뭐 평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 별로 없고요. 네. 오히려 그 이슈 자체가 자꾸 재생산되면서 그 기억이 환기되는 그런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육부의 지시에 부산대학교는 지금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조민 씨의 부정 입학 의혹을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산대는요, 법원의 최종 판결,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오면 학칙에 따라서 원칙대로 처리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거든요.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여태까지 부산대가 밝혀왔던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조민 학생의 대절 그 학력은 여전히 지금 현재로서는 유명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법령과 허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한다라는 것은 저희들의 그 지금까지 줄곧 전임 총장부터 가져왔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부산대는 계속 저 입장이었어요. 뭐 법원의 판결을 최종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 하면서 그냥 계속 있었는데 지금 교육부 장관까지 나서서 지시를 했으니 이거는 반드시 조사는 하긴 해야 되겠죠, 부산대가? 그렇죠. 일단은 뭐 부산대 입장에서는 입시 전형 공정관리위원회라는 네. 조직이 있으니까 그게 네. 이제 교수들과 또 외부의 위원들까지 한 25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게 되는데 네. 일단은 그러면 입시 부정과 관련된 조사팀을 만들 것이냐, 네. 안 만들 것이냐. 여기서부터 일단 결정을 해야 돼요. 아이고. 그러면 네. 조사팀을 만들면, 조사팀을 어떻게 누구로 할 것이며, 그럼 조사팀에서 뭘 또 조사를 할 건가. 네. 이렇게 이제 시간이 계속 절차들이 남아있는 거죠. 회의만 하다 끝날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이제 또 당사자 불러서 또 거기에 대한 네. 소명도 들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부산대 차원에서 결정을 낸다고 해도, 아하.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이번 보궐선거 전에 어떤 결정을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생각도 들고, 그동안에 이제 부산대 입장에서 계속 어쨌든 대법원 판결 때까지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네. 해왔기 때문에, 네. 어쩌면 이번에도 부산대 차원에서도 또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부산대 내부의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쨌든 시간은 계속 오래 걸린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대법원 결정을 보고 뭐 조사를 하든 아니면 지금 단계를 거쳐서 조사를 하든 어쨌건 시간은 계속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조민 씨는요, 지난 1월에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지금 병원에 인턴으로 근무하는 중인 거죠? 아, 네, 지금 어느 네. 병원이라고도 이미 보도가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한일병원이었나요? 아, 예, 예. 예, 예. 예. 거기서 인턴, 그렇다면, 거기가 한국전력 예, 하나에 있는 네, 병원이죠. 만약에 부산대에서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한다. 부산대 입학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 그러면 지금 취직해서 다니고 있는 그 한일병원에 합격한 것도 다 취소가 되는 건가요? 아, 예, 그렇죠. 이제 아, 그래요? 그 의전원 입학 자체가 취소돼 버리면은 의사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의전원에 졸업하는 거를 조건으로 해가지고는 의사 그렇죠.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취소돼 버리면 의사 자격도 박탈이 되지만은 네. 저는 부산대에서 취소 안 할 거라고 보지만 만일 취소를 한다고 하면은 조민 씨는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을 할 거고요. 소송을 걸고. 예, 그거 아마 인용이 될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 그래서 이제 1심, 2심, 3심 그렇게 가가지고는 결정이 내릴 것 같은데 지금 1심 판결문 보면은 그 입시비리 7가지와 관련해서는 전부 무죄 판결이 이미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는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하고 여기서는 뭐 전부 이게 허위라고 한다면 교수 재량이 적용될 수 없는 곳이다. 네. 우리는 그 취소할 수 입학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국 인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지 대학에서 그렇게 그 공정성 여부를 조사를 해가 추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 탄핵도 뭐 수사 중에 했던 거잖아요. 네. 저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이나마 뭐 이렇게 조사위를 꾸려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교육부 장관이 저 말 할 거면은 조국 사건 처음에 수사 중일 때 나왔을 때 얘기를 해야지 1심 판결 보고 재보궐 선거 지금 다 돼가지고 세 달 있다가 법률 검토하느라고 늦었다고 하는 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전지현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 설명 저희가 또 들어봤습니다. 다음 저희가 또 네 번째 Q&A 주제를 준비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